신선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에 두 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서유구 1835년경 신선 식초 만드는 법 선초방 원문이고요. 네, 번역문입니다. 고리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와 있고요. 이것이 바로 중국의 맥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, 고리말 만들기 1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 임원 16지에 나와 있는 신선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. 선초방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정화수 열병과 조온으로 한 말을 섞어 자기 항아리에 빚는다. 2. 쌀세 말을 푹 무르게 쪄서 곧바로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. 3. 푸른 천으로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하고 쑥으로 덮어싸서 햇볕이 드는 곳에 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천이 필요합니다.